자, 그 데프니브 2입니다. 데프니브 2 제품을 주문을 해서 배송을 받았어요. 배송을 받아서 아마 지금 제가 이제 테스트 실착을 좀 해볼 예정입니다. 여기 지금 인조잔디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 사무실에 신어서 어떤지 PC. 물론 뭐 잘 아시겠지만 데프니브 2는 1에 비해서 여기 그 미드솔의 그 높이를 약 7cm 정도 낮췄다 라고 지금 제조사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좀 그 체감이 되는지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핏감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총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프니브는 그 1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2를 제가 지금 신어보고 있는데요. 이 라스트 핏은 정말 편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만든 축구화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라스트 핏은 굉장히 편합니다. 지금 오른발도 신었고 왼쪽도, 저는 요 끈도 좀 마음에 들어요. 끈도 이 저기 이 가는 끈인데 이 끈도 되게 저는 이제 이렇게 가는 끈을 좀 선호하는 편이어서 두꺼운 것보다 얘가 지금 착화를 하고 있고 높이감이 확실히 원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높이감이 원보다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가장 지금 좋은 점은 뭐냐면 핏 슈즈의 어퍼 전체적인 라스트 핏이 상당히 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축구화를 개발하시는 분들 제조하는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 중에 하나가 텅을 그러니까 나이키나 아디다스처럼 이렇게 텅 일체형으로 만들지만 않고 텅만 분리시켜도 거의 제가 말씀드렸지만 70% 이상은 7, 80%는 성공으로 간다. 이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그 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신었을 때 사이즈는 255고 굉장히 편해졌어요. 굉장히 편해졌고 높이도 지금 전체적인 높이는 상당히 전에 비해서 낮아졌기 때문에 핏감 자체는 뭐 다른 어떤 뭐 브랜드에 비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라스트 핏 자체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지금 어퍼도 여기 이제 인조가죽이 그랩스킨이라고 지금 데프니브 쪽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그 인조가죽인데 인조 가죽 자체의 지금 패딩이 엄청 두껍지가 않습니다. 두껍지가 않으니까 이 정도의 패딩 두께라고 하면 뭐 터치감이나 이런 거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무게감에서도 이 어퍼 쪽에서 지금 패딩 양이 적기 때문에 무게가 주는 느낌 이런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이제 신발 전체의 무게를 보면 여기 이제 캥거루 가죽이나 BS2라고 지금 두 번째 모델에서는 어쨌든 저 전작에 비하면 BS1에 비하면 이 캥거루 가죽을 쓰질 않고 인조 가죽을 사용을 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요 자체로만 본다 그러면 핏감은 상당히 좋다 하는 거는 뭐 일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뒤축 자체가 좀 상당히 7cm 정도 낮췄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 전에 있던 제품이 얼마나 높았더냐 하는 게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그 데프니브 쪽에서는 낮춘 이유가 부상 예방 차원이고 안정성을 뭐 높인다 그렇게 얘기를 돼 있는데 뭐 안정성을 이렇게 낮춰서 높이는 거서 안정성을 기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원에서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데프니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리뷰를 할 때 슈즈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지금 뭐 BS1도 계속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BS2에서는 높이를 낮춰서 안정성을 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논리적으로 지금 데프니브가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서 좀 문제가 되는 거는 높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부상 예방 차원이나 뭐 또 그런 뭐 안정성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 BS2와는 논리적으로 이제 배치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 말 자체가 설득력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모순에 예, 도달하게 되는데 결론에 모순적 결론에 이 여기 상태에서도 지금도 다른 제품에 비하면 이 제품도 여전히 앞쪽은 높습니다. 여기가 두께가 여기가 높기 때문에 예, 이 부분까지 지금 조금 더 낮췄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도 아직까지도 아 제가 전에 원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 아슬레타 대비로도 거의 10cm 근데 그 중에 7cm 정도를 낮췄다 그러면 아 그 진짜 그 10mm 1cm 그렇죠 그러니까 1cm죠 그러니까 7mm 정도 낮췄다 그런데 제가 전에 설명드렸을 때 그 뭐지 그 아슬레타 데뷔했을 때도 거의 한 10mm 정도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7mm 낮추고 이제 3mm 정도가 조금 더 높다 이런 기준은 아슬레타 기준으로 그렇지만 미즈노를 신으셨거나 아니면 시스를 신으시거나 캐피탈을 신으신 분들한테는 여전히 좀 높은 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 나왔던 그 BS1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 BS1에 비하면 높이감은 상당히 낮아진 건 틀림없고 핏감이 좋아진 것도 틀림없고 그런 부분들은 다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져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되는데 어쨌든 앞쪽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전히 좀 높은 편이에요. 여전히 높아서 그라운드 컨택에 있어서 지금 예를 들면 윈드라스 메커니즘이라 그래서 이 앞쪽이 들려가지고 발을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아치를 활용하거나 할 때 발가락에 최대 힘을 가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가 돼서 그 제작이 됐겠지만 지금 TF를 신고 압축을 눌렀을 때 어쨌든 이렇게 지금 앞쪽으로 굳혀지고 전방 굴곡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앞쪽이 약간 들려있는 느낌 이런 것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앞쪽이 들리는 상태 그러니까 윈드라스 메커니즘 이 상태에서 예, 뒤집었을 때 느낌 자체는 그래도 살짝 높습니다. 물론 이제 미즈노의 잽살라 이런 제품들을 신으면서 거기에 불만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제품들이 괜찮으실지 모르겠는데 뭐 C3라든지 이런 제품, 캡틴 이런 제품을 신으셨던 분들은 이 앞에 대해서는 약간 여전히 높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여전히 좀 단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거는 뭐 이제 계속 축사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발을 움직여 보잖아요. 예, 잔디가 좀 긴 상태여서 이게 그립이 없어요. 다른 제가 갖고 있는 뭐 TF들 이런 거를 비교했을 때 보면 이거를 한번 좀 비교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제품이 지금 AG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게 그립이 높다 그럼 자꾸만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해보는 바로 그냥 쑥쑥 미끄러져요. 물론 이게 뭐 온전하게 그 축구 그라운드 상태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왜 그 그립이 좋다고 설명을 하는지 잘 모르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지금 이게 아슬레타거든요. 이게 아슬레타인데 아슬레타의 003인가 이게? 뭐 그런 버전인데 지금 이거를 신고 지금 이렇게 밀었을 때 두 개 중에 어떤 쪽이 더 잘 미끄러지냐 미끄러 그립이 더 좋으냐 이게 지금 AG가 있다 그래서 그립이 더 좋다 이런 게 없어요. 차이가 보면 여기도 이렇게 하면 그냥 스무스무 미끄러지는데 제가 봤을 때 미끄러지는 정도로 보면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해야 되는데 왜 더 미끄럽다고 하는지 저기 그립이 더 좋다고 하는지 그 왜냐하면 그립을 발생시키는 게 예를 들면 소재라 그러면 소재 차원에서 나일론과 고무창 사이에 그립 요건 그럼 기본적으로 고무창이면 되니까 이것도 이제 고무가 사용이 되어 있죠. 고무가 사용이 되어 있고 여기 지금 AG라고 하는 플라스틱을 몇 개 집어넣었다는 건데 그 플라스틱 집어넣은 걸로 스터드 높이 차가 형성되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미는 동작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길이가 좀 그 AG가 길다 그러면 이렇게 긁히는 텐데 길이가 똑같거든요 지금. 그럼 여기서 박혀서 힘을 가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힘을 가하게 되는 부분에서는 이게 차이가 없다 이거죠. 별로. 사이드 쪽도 마찬가지. 사이드 쪽으로 발을 이렇게 내미는 쪽에서도 지금 큰 차이를 만들지를 못하고, 뒤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축도 보면 이런 건 좀 아쉽다 여전히. 굳이 뭐 그거를 에이지 플레이트를 끼울 이유가 있었나? 스터드 높이를 같이 할 거면서. 뭐 그러면서 지금 에이지를 또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넌센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뭐 라스트 핏이 편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소재상으로 인조 가죽을 써서 나름의 내구성 이런 것들을 기한 점, 그 다음 홀드성 이런 거를 장기적 홀드성을 기한 점, 이런 점은 좋은 점이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비판 여지가 없지만,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그 내용을 물론 그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지만, 데프니브 쪽의 설명들이 갖고 있는 모순점, 요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